다음 소식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어제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장관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 풀어주고 정전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쇄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북한산 석탄 반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러시아에서 환적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문제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불법 환적 문제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한미일이 특히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석탄 문제는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켰으니 대북 제재도 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종전선언은 모든 국가의 열망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도 라오스와 캄보디아, 뉴질랜드, 호주 등과 양자회담에 나섭니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11년 만에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미북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해 연내 종전선언과 미북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